샘 디렉션이 잘못되었나? 자, 지금 이거를 좀 제대로 한 사람은요, 우리 두 여학생밖에 없어요. 두 여학생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문제지 여기 뭐라고, 쌤이 여기 친절하게 보기까지 줬어. 뭐라고 좀 돼 있어? 됐다. 정답지. 모든 문제의 영어 문장은 보기와 같이 모두 구문 분석하시오. 라고 했어서, 적고요. 그 밑에 주어, 동사, 수식어고 이렇게 적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자, 남학생들 문장 했어요? 구문 분석 했어요? 세 명 다 안 돼 있어. 오늘은 넘어가. 오늘은 넘어가는데, 근데 다음부터는 구문 분석해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못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해줘야죠. 하려고는 해야지. 적혀져 있잖아. 내가 안 적은 것도 아니고 못 본 사람 손. 왜 안 했어? 건이 왜 안 했어? 어려워서? 승진이는? 어? 잘 못해서? 자, 일단은요, 어차피 지금은 채점을 했고요. 그리고 거의 다 지금 잘 돼 있고, 아마 쓰는 건 배열하는 거는 해석집 보면서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질문 있는 거 있어요? 이해 안 됐다. 채점하는데 이해가 안 됐다. 뭔 소리인지. 없어? 자, 그러면은 우리 구문 분석하는 거는 바로 수업을 하면서 좀 봅시다. 조심 안 하세요. 화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다들 기가 죽어 있어? 쌤이 조금 무서웠어. 어?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어? 거나? 아니야? 괜찮아? 아휴. 자, 그러면은 우리 숙제했던 부분 좀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좀 볼게요. 자, 111쪽. 잠깐만. 미리 사놓으세요. 미리 사놓고 쌤이 이제 수업 시작할 때 거 가져오세요 라고 얘기할 거야. 미리 사놔. 미리 사놓고 진짜 얼마 안 남아갖고 우리가 아마 다음 주면은 다음 주까지는 아마 이걸로 나갈 거예요. 다음 주까지는 이걸로 나갈 거니까 그 다음 주부터 3 나갈 것 같은데 미리 사놔. 이해됐어? 가져오라고 쌤이 얘기할게. 미리 사놔.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봅시다. 자, 지금 이 문장에서 한글부터 좀 볼게요. 자, 그녀는 피아노를 치기 위해 멈췄대요. 자, 문장에서 주어가 뭐예요? 찾을 수 있어요? 어? 그쵸. 요게 주어네요. 맞아요? 동사는 뭐야? 어? 크게 얘기해, 크게. 멈췄다. 자, 그럼 여기 거는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수식어가 돼야 되겠죠? 꾸며줘야 되네요.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뭐뭐 하기 위해라고 되네요. 그러면 일단은 다시 이거 다 찾았어. 그러면 우린 주어를 뭐라고 쓰면 돼? 어? 쉿. 그 다음에 동사는요?
아 이거 했잖아. 미안해 나 왜 이래. 우리 여기 이거 하지 않았어 같이? 4번까지. 어 4번까지 같이 했잖아. 자 다시. 미안해. 자, 그 여행 가는 시골에 갈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라고 되네요. 볼게요. 주어는 뭐예요? 여행가. 동산에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갈 것을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예요? 목적어죠. 됐어요. 한글로 하면 이렇게 되네요. 이해되니? 자, 근데 주어는 지금 뭐가 돼야 돼? The traveler. 해야 되겠죠. 동사는요? Remember. 맞아요? 맞아? 그치. 다 주잖아. 됐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remember라는 동사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remember이라는 동사를 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 remember 또 뭐 있어? 그리고 또 뭐 있어? 왜 말을 못해? 우리 이거 다 써놨잖아. 요 녀석들은요 뒤에 모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해석이 어떻게 달라져? 같아? 어떻게 달라져요? 투부정사는 뭐예요? 동명사는요? 자 그러면 여기서 느껴야 돼. 갈 것을 이라고 하면 미래야 과거야? 미래네요? 그러면 투부정사예요 동명사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문장에서 다시 한번 주어죠? 동사죠? 목적어가 되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문장 갔던 것을이에요. 자, 다시 한번 주어가 여행가죠. 동사가 이거고요. 요게 또 뭐예요? 목적어 역할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갔던 것을이면 미래야 과거야? 과거니까 여기서는 뭐만 써주면 돼요? to go가 아니라 going. 아이고. 됐어요. 여기까지 질문. 이해됐어? 자 그럼 문장에도 마찬가지로 이거 똑같이 되고 여기 다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7번은요? 주어가 뭐예요? 주어 동사는요? 그럼 얘는? 어? 목적 되네요. 원하는 것을이 되니까 와, 다 했다. 자, 유감스러워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후회하다라는 말이죠. 그럼 뭐예요? 되는 것을이라고 얘기하면은 미래야, 과거야? 미래. 그러면은 she 뭐야? regret이네요. 맞아? 뭐야? 그럼 그 다음에 뭐야? to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으니까. 자, 그 밑에 거는 했던 것을이니까 미래야 과거야? 그럼 뭐야? 됐어요. 질문. 그러면은 여기서는 똑같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같이 들어가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됐어? 부분 분석 이 정도로만 해줘요.
다를게. 이거네요. 의미 같아요, 달라요? 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위에 거는 뭐야?
이거 맞아요? 됐어.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요. 됐어. 뭐 원래는 여기가 사실은 이제 ADM이거든. 근데 그냥 하나의 수식어로 봐서 내가 그냥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forward to라고 했는데 forward가 결국은 앞을 보다라는 거잖아. 어디 어디에 앞을 보다. 그래서 동사 꾸며주고 있죠. 하나의 수식어로 외워주고요. 뒤에 전치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로 잡은 거야. 했니? 나는 계속해서 낚시를 계속해 낚시해본 사람. 뭐야, 여자애들이 더 많이 있네?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해. 그러면? 낚시 어떻게 했어? 혼자 가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 그 사람 낚는 거 그거 아니야? 진짜 그 낚시 물고기 잡는 거. 했어? 누구랑? 가족끼리. 놀러왔어. 놀러왔을 때? 뭐 잡았어? 모르겠는데. 뭔가 잡긴 했어? 네. 컸어, 잡았어? 컸어요. 컸어? 얼마나 했어? 이만했어? 이만했어. 큰 거 잡았네. 그거 먹었어? 몰라요. 뭘 먹긴 먹었는데 걔가 걘지 몰라? 네. 아, 오케이. 신인은? 신촌 때 신뢰 자주 가? 아니, 한번 갔어. 한번 갔어? 지인이도 한번 갔어? 아니요. 너 자주 갔어? 세네번. 아, 세네번? 거의 1년에 한 번은 갔나 보네?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또 누구야? 자주 가? 아빠랑 친구, 아버지 낚시 자주 가죠? 아, 자주 안 가지. 어? 자주 안 가지. 자주 안 가죠?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면? 아, 그냥 가끔 가요. 집에 낚싯대 있다, 손. 아, 없네. 아, 낚시, 나도 낚시 가는 거 그냥 좋아하는 하거든? 낚싯대는 없어. 내 친구들이 낚시하러 가는 걸 좋아해서 좀 따라하는 거 하는데 낚시 나름 재밌는 거 같아. 던져놓고 그냥 그렇게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나쁘진 않더라고. 근데 어렸을 때 따라갔을 때는 물고기가 안 잡히면 짜증났어. 그렇지 않아? 아, 진짜. 이게 이러면서 이것만 해야 되는, 이것만 하면 되는, 잡히잖아. 안 잡히는 게 좋았어. 어? 안 잡히는 게 좋았어. 안 잡히는 게 더 좋았어? 물고기 싫어했어. 아, 근데 나도 그래. 내가 잡잖아. 잡으면은 친구들이랑 가잖아. 잡으면은 야 잡았어! 이러고 친구들한테 줘. 그 친구 이게 낚싯바늘을 빼야 되잖아. 그럼 친구들이 빼줘. 난 내가 못 빼. 그래서 나 혼자 낚시 못 가. 빼줘야 될 사람이 필요해. 조수가 필요해. 그래서 잡고 일관해서 이렇게 냅두고 물고기를 제가 망에다 넣어줘요. 난 그냥 이것만 하는 거야. 그 찌만 끼고 지렁이만 끼고 이것만. 그런 사람이 많아. 물고기가 무서워서 안 잡고, 그럼 뭐 잡고 싶어? 난 안 잡고 싶었어. 그냥 끌려간 거네. 아, 그럴 수 있어. 자, 한번 다시 봅시다. 자, 그는 주어죠. 그리고 부사죠. 그리고 동사죠. 그리고 목적어죠. 됐어요? 이해됐어? 그럼 얘는 뭐라고 적어야 돼? 주어가 했다니까? 일단은 주어는 그죠? 했다면은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과거. 그럼 뭐야? 그럼 뒤에 뭐라고 썼어요? 자, 한 가지 물어볼 거. 우리 앞에 놓듯이 정리하잖아. continue 다음에 올 수 있는 녀석 뭐라고 물어? 제대로 안 해. 명사랑 아, 투부정사랑 동명사 둘 다 올 수 있죠. 1번 봐봐요. 앞에 넘어가서 1번 봐봐. 무슨 동사라고 적혀져 있어요? Love, like, hate, begin, start, continue는 뒤에 의미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둘 다 올 수 있고요. 됐어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피싱으로 한 친구나 to fishy
괜찮다라고 해주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뒤에 뭐 해야 돼요? All day 와주면 되겠죠. All day long 와주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다시 한가지로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지울게. 한글이 안 보인다. 나는 빗속에서 운전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주어가 나네요. 동사가 좋아하다. 좋아하다라는 표현을 뒤에 모을 수 있어요. 두 개 다 가능하죠?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명백한 사실이니까 지금 얘가 좋아한다는 사실이니까 현재가 과거야 미래야? 현재 써야 돼요. I like driving 또는 to drive 어디에서? In the 비 오는 날 좋아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기분이 처져요. 기분이 처져? 나도 비 오는 날 나가는 건 안 좋아하거든. 나가는 건 안 좋아하는데 이제 비가 창문에 이렇게 닿는 소리는 좋더라고. 안 좋아? ASMR 그런 느낌 아니야? 약간 누워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 소리 딱 들으면 난 되게 좋던데. 옛날엔 비 오는 거 자체가 되게 싫었어. 막 신발 잡고 옷 잡고 막 이러고 가방 넣고 이러고 너무 싫었는데 나가는 건 지금도 싫어. 근데 이제 빗소리 듣는 건 나쁘지 않고. 자, 그 다음 볼게요. 에디슨이 좋아해요. 뭐 앉아 보았다라고 하는데 보았다가 결국은 뭐야? 이건데 우리 시험 삼아가 있죠. 그래서 이게 동사네요. 됐어요? 그럼 우리 뭐 써야 돼요? 동사? 동사 뭐 써야 돼요? Try 써야 되죠. try 다음 목적으로 뭐 해야 돼요? ing 와야죠. 이해됐어? 그러면은 지금 에디슨이요 현재 과거 미래? 과거? 왜? 보았다니까. 앉다는요? 어디에? 이걸 왜 했을까? 계란이 앉으면 어떻게 돼요? 깨지겠죠? 근데 그거 알지? 에디슨이 그 답 알 품었던 거. 그것 때문에 이거 해놓은 거 같은데. 앉아보았을까? 안고 자지 않았을까? 앉았으면 무조건 터지지. 됐습니까? 10번까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또 remember, forget, regret 이건데 앞에 했던 거라서 얘는 그냥 답만 불러줄게요. 이해됐어? 일단은 뭐 문장 구조를 조금 보면요, 주어, 목적어, 동사죠.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 목적어, 동사,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답부터 불러볼게요. 5번이네. He remembered talking with me. He remembered talking with me. 나랑 얘기했던 것을 기억해요. That just forgot to buy batteries. Jesus forgot to buy the batteries. Jesus forgot to buy batteries. 그 다음에 Jesus forgot buying batteries. 자, 그 다음에 8번 The divers regretted not rescuing more people. The divers regretted not rescuing more people. 자, 9번에 들어가야 될 거는 뭐예요? 동사? 어?
한 목적어에 아, 뒤에 뭐 올 수 있어요? 투부정사나 동명사. 그러면 여기서는 뭐를 해야 돼요? 동명사? 투부정사? 투부정사는요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해야 되죠. 동명사 방어해야 되죠. 자, 그래서 멈췄다니까 과거네요. He suddenly stopped playing a piano. 이렇게 되겠죠? He suddenly stopped playing a piano. 됐습니까? 그리고 10번 이거 뭐야? 뭐뭐 하기를 고대하다 look forward to VIND죠? 그러면은 뭐예요? They are 그치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니까 They are looking forward to returning home 어떻게? Safely 잘해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구문 분석 할 수 있는 사람 맞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맞아요. 얘는 동사이 얘를 구매해 주니까 부사 됐어요. 얘에 대해서 수식어 보죠. ADM으로 넘어가는 게 좋나? 이해됐어요?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빨리 리뷰 테스트 1번부터 풀어봅니다. 구문 분석도 해야 돼. 영어에다 해. 영어를 못하는 친구랑 한글에다 해.